Como a ti.오빠, 인사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아빠, 이거 잘하잖아, 이거. 이거 비주얼이잖아. 뭔가 지금 유튜브를 한 지 19년에 시작했으니까 19, 20, 21, 22. 5년 차인데 아빠랑 이렇게 대화하는 컨텐츠 완전 처음 찍어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부모님한테 어떤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아 이걸 빌미로 한번 뭔가 아빠랑 대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깊숙한. 왜냐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보다 나랑 아빠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구나 생각을 난 되게 요즘 자주 하거든.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생각하다가 아, 아빠랑 한번 찍어봐야겠다. 제가 오늘 잠깐 다른 일로 들른 김에 아빠를 잠깐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제 아빠랑 아빠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평소에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꺼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커밍아웃 했었던 그 시기가 몇 년 전이었죠? 16년도 초거나 아마 그랬을걸?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팀이랑도 이제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다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으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아빠한테 어떤 시간들이었을까가 난 좀 궁금한 거야. 근데 또 평소에 그냥 가볍게 대화할 만한 주제는 또 아니니까. 중열이가 하여튼 10월달쯤 됐을 것 같아. 자기 자신 성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빠 생각으로는 아들의 정체성이 예전에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미스콤에 그러한 그런데 나왔던 그런 것이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절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지. 인정이 안 되지 않겠니?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거지. 과연 내 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아빠로서는 아빠마저도 정신이 도대체 이 난관을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정신과 의사라든가 그래서 병원을 하여튼 알아보고 병원 가서 우리 아들 병원도 갔었어? 병원 가서 과연 아유 우리 아들이 하여튼 성수이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서 데려와보라 이거야. 그냥 아들한테 너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안 갔지. 아 그때 한참 사이 안 좋았을 때. 아 그러면 나 혼자 아 아드님한테는 얘기했더니 안 가신다. 하여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인생에서. 하여튼 남자가 남자를 도대체 내 컨셉에는 나는 여자만 따라다니고 여자를 좋아하고 물론 난 남자 친구도 있지만 여자가 날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또 여자를 따라다니고 뭐 그러한 인간의 그 시간이 해결한 것보다도 물론 시간도 지나가면서 해결이 됐겠지만 꼭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여튼 뭐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과연 꼭 남자가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그것만이 사랑일까? 나는 깊숙한 생각을 내 자신이 해봤지. 했어 그 생각을? 언제쯤? 좀 많이 이후야? 많이 1, 2년 이후? 그렇지. 그러다가 사람이 살아면서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꼭 남녀의 구분을 갖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안 될까? 라는 내 자신에게 반문이 가더라고. 그 결론은 하지만 그냥 남자와 남자가 서로 과연 사랑해도 그 사랑도 사랑이 아닐까? 대단하다 아빠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런 게 있었기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빠의 바람은 물론 뭐 남녀간에 살다가도 이혼도 하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없이 평생을 같이 하겠다 항상 행복하게
많이 싸웠었잖아. 밤 늦게 새벽까지 계속 싸우고 이랬던 거 기억나? 그렇지, 밤새도록. 그때는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커밍아웃 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막 그냥 막 억울하고 막 그렇거든?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아빠한테 반발을 엄청 많이 했잖아. 아빠 무슨 말만 하면 다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아 생각해보면 나는 이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20년이 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아빠한테는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게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게이라고 한 뒤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빠한테 너무 큰 변화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의 입장이 됐을 때 와 아빠가 그때 되게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조금 더 아빠한테 여유있게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조금 그거를 내가 견뎠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너무 준비가 안 됐었구나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아빠가 그때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가 하여튼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너를 낳은 거니까 그런 가정을 그 하여튼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도 없고 하여튼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그런 거나 그냥 있는 단어였었지 유려 아들이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추워도 하던 생각이 없었었고 물론 하던 우리 아들이 옛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여성스러운 그런 왜 내가 뭘 좋아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중학교 때도 보면 집에 오는 친구들이 다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수희 아저씨 아니 아드님 어떻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많아야 얘들이 어디 여자친구들이 아니 진짜 많았어.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많아야 나 같은 생각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맞은 친구들이 여자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뿐이지 뭐 거기서 정체성에 의한 그러한 행동이 나왔다고 보지는 못했었으니까. 아들이 그래도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 그런 여러가지 행동거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아 내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빨리 나의 그 미워하는 것보다 작은 아들이기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내가 빨리 이게 남자 간의 사랑, 여자 간의 사랑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하던 나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서 이러한 과정, 지금까지 이 모습이 되지 않았나. 아들이길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 죽여버리고 싶었어. 아니, 뭐, 항상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 그때는 내가 모든 거에 아빠한테 놓으라고 했지. 모든 말에 아빠한테. 하던 뭐 여러 가지 행동, 들이 아빠를 하긴 무조건 거절을 했으니까. 맞아.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 찾아오고 엄마 찾아오고 아빠는 지금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행복하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며느리가 왔었을 그 자리에 킴이 지금 와 있잖아. 아들 지겨운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또 새로운 아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아들의 다른 짝이 또 아들이 왔는데 아빠는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 그 사실은 처음에 아빠랑 킴이랑 엄마랑 형이랑 해서 처음 만난 날이 난 엄청 긴장됐었거든? 고기 먹는 날? 왜냐면은 그날 나는 내가 너무 긴장했어.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 거야. 이 가족 모임에 처음으로 킴을 데리고 나가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날 아빠가 느꼈을 때 킴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수 있다. 얘가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었을 텐데 뭔가 만났을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 그럼 딱 만나기 전과 후에 뭔가 감정 변화나 이런 게 있었어? 너무너무 아유 그 녀석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지금 편안해졌다고 생각할까? 하여간 마음이? 너랑 같이 하여간 이렇게 컨셉으로 하여간 같이 컨셉이라니 컨셉이 아니라 컵
커플인데. 어쨌든 커플로 지낸다는 데 대해서 꼭 커플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녀 간에 그러한 그 아주 서로 좋아서 하는 감정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약간 이런 느낌. 하여튼 또 기환이가 하여튼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하고 아이가 그랬었으면 뭔가 뭔가 좀 고민이 오빠가 아씨 그런데 서로 아이가 컨셉이 잘 맞는 그리고 비슷하지 나랑 서로 기환이 컨셉이 형이랑. 잘 맞는 그러한 친구가 같아가지고 내심 너무너무 안심 하여튼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의 배우자를 볼 때 되게 부모님들은 더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 볼 거 아니야. 근데 아빠 눈에 그냥 좀 합격적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착하고 하여튼 그 이미지가 하여튼 그 미소를 짓는 그 인상이 너무너무 하여간 좋았기에 와. 아빠도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하여튼 그래 잘 됐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즐기라고 했듯이 하여튼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 이런 과정 속에서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다행이다. 기환이도 반나 보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서로한테 뭔가 이게 좀 자리가 안 돼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해서 그냥 한 번씩 말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 나는 뭔가 내가 아빠한테 평소에 잘 말 못했던 것들 내가 먼저 해보려고. 사실 뭔가 내가 모든 내가 되게 많은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게 이제 아빠한테 하는 거였단 말이야. 할 생각이 원래 없었어. 근데 그때 사실 했던 이유가 아빠한테 내가 아직까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와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날따라 어머니가 그때 안 오셔가지고 둘이 침대에서 잤단 말이야. 그 커밍아웃 했던 날. 그래서 그날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 진짜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 그날. 그래서 사실 내가 평생 아빠한테 커밍아웃을 안 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거를 말 안 하면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할 수 없게 되는구나. 난 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런 걸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나는 아빠한테 얘기한 게 내가 정말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내가 지금 아니 못하겠다 해서 충동적으로 해버린 거긴 하거든. 이렇게 나를 잘 키워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결국에는 내가 유튜브를 하건 사회에서 커밍아웃을 하건 개인게 들키건 안 들키건 이런 고민들과 힘들었던 시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내 가족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나한테 무서웠거든. 되게 많은 성소자들이 그럴걸? 그래서 나는 아빠가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너에 대해서 응원할게 라고 말해줬을 때 진짜 나라는 인간이 한 10배는 더 강해진 것 같아. 어디 가서도 내가 이거 말해도 나는 어쨌든 뭔가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주눅들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아빠한테 그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은 아빠도 하여간 우리 종렬이가 이렇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할 따름이고 기환이 만나가지고 서로 하여간 멋진 삶을 뭐 자녀가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듯이 왜 나중에 입양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하여간 아빠는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있었기에 아빠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멋진 아들이 하여튼 옆에 있어서 아빠는 항상 힘이 되고 하여튼 우리 아들이 뭐를 하든지
항상 지원군이 되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아빠가 죽는 그날까지 응원하다 갈게. 고마워. 고마워. 하여튼 너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냐. 너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씨앗이 돼가지고 바라에서 이렇게 멋진 하나의 나무가 되어 있지 않냐. 하여튼 고마워. 또 사랑해. 자, 고마워. 내 사랑. 우리가 그 멋지게 사랑해. 고마워. 아휴. 하여튼 잘 살아. 하여튼 멋지게. 아빠라면 200살까지 살아. 연금이 고갈돼 살아. 내가 돈 줄게. 200살까지 살아. 아빠 그래도 너한테 너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